생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복음 서밋의 축복을 자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진 예배를 통해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어 237하라 5천 종족 살릴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했을 인내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 서밋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히는 삶을 누리다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강단을 통하여 로마서 말씀이 주실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실제로 맛보며 복음 서밋으로 다가서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 성지자에게 말씀하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원 교회가 세계 복음을 향한 237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임을 요구 열방을 향해 나가는 예원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미래를 펼쳐나갈 플랫폼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당회와 위원장단을 포함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본당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하는데 영적 티핑포인트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시고 237나라 선교의 꿈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와 언약적 도전을 하는 예원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각종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70인 제자운동과 237 플랫폼을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장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퍼질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 모든 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당국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예배를 운영 중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완전한 현장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천 헌금 안내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마지막 미션인 라스트 천 헌금이 1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많은 성도가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라스트 천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일반 헌금 봉투에 헌당 또는 라스트 천을 직접 기재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내되는 계좌 또는 기존 온라인 통합 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도 가능합니다. 1월 16일 기준 라스트 천 헌금에는 모두 783명이 참여해 총 28억 3,200만 원이 들여졌습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 천 헌금에 전 성도가 참여해 헌당 경제 회복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라스트 천 헌금자 명단에 이름이 누락된 경우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면 정정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오산 다민족교회에서 토요 핵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핵심 집회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16일 주일 2부 예배 후 아가페 찬양대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찬양대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16일 원주 임마누엘 교회 입당 감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권면의 말씀을 통해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서밋 교회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아가페 세계선언 선교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날 일부 순서로 열린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신 후 이어진 이사회에서 이사진과 함께 사역 보고와 예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셨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온 은혜 받고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지지 않는 약속에 이 삼십 분.
있습니다. 우리 원담 메시지를 1월 1일 날 선포된 원담 메시지를 우리 장영철 안수집사님이 이제 작곡을 하고 우리 노 장로님하고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찬양이 너무 부드럽고 좋지요. 은혜롭습니다. 이전 영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까지 받은 복도 있지만은 게임이 안 돼. 이제 앞으로 받을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37 플랫폼이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 찬양입니다. 이거를 지금 전 교인이 이제 오늘 처음 불러줬기 때문에 이제 심야 때 많이 배워가지고 다 이제 배우시면 주일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 노이숲 장로님이 심야 때 많이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우겠네요. 한두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 유행가는 가수들이 나와서 연주함 가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 그러면 몇백 번씩 그렇게 불러서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학교에서 2장 9절의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원리스홀 비전홀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들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의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인물들 많이 세우셨어요. 복음운동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 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신학적 토대까지 세웠습니다.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둔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이 말씀 잡고 존 버니언은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이라 하는 불후의 명작을 창작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신약의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가르쳐서 혁명의 책이다 그랬어요. 혁명의 책이다. 그만큼 로마서가 이렇게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그렇게 비유한다고 하면 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말이지요. 이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갔느냐. 바울이 너무 스케줄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본 교회가 이 그야말로 흉년이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로마 이 바울이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구제헌금 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구제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바빠서 가지 못했어요. 로마를 못 갔는데 그것이 큰 은혜라. 왜냐 갔으면 로마서가 없잖아요. 이 로마서를 못 가니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가 로마서 말씀을 다루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2023년 선교의 원년으로 삼고 언약적 도전하자. 이런 언약적 도전의 이 영적 플랫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안 되면 복음 능력 체험 못해요. 대강 복음, 그냥 대강 교회 다니고 대강 참고하고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한번 늘 나오지. 수년 수십 년 나오지. 그런데 오직이 안 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이부 때 우리 이명기 선교사님이 대수술을 마치고 5시간 하는 뇌를 뚫어서 그야말로 수술하는 대수술을 마치고 거기 후유증은 분명히 반신불수 내지는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완치를 시켜줘가지고 반신불근에 눈 깜짝을 한 게 없이 완치되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의사가 이 병동 저 병동 다니면서 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완치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라고 바빴대요. 바빠서 완치되고 완벽하게 완치됐다고 그렇게 의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의사가 수술하는데 쓰임은 받았지만은 완치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민기 성사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교회 짓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무차별로 이제는 일본 현장에 한마차 현장에 기속과 전주에 전 지역에 그렇게 캠프 나가는 거다. 캠프 나가서 지교 세워라. 올해 5개 세워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다민족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지역마다 중국은 중국대로 저 영어 문화권 지금 모든 러시아 문화권 전 다민족 교회들이 지금 캠프를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냥 굳은 결심을 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받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굿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테트라스 타이.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이 그야말로 유서까지 써놓고 내 죽거든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얼마나 뭐 내 나름대로 온갖 프로그램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셨어요. 테트라스 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팀 합숙해서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 다 없애라. 전부 다 인본지 싹 다 없애라. 오직 복음만 전하자. 그렇게 결단한 것이 거의 30년이 되는데 그렇게 그 이후로 늘 하나님 나라 I'm okay, you okay, everybody's okay. 복음 공동체 복음 누리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끝냈다. 안 끝났는데요. 아직 우리 지금 돈 문제, 지금 이 우리 집에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재창조되었어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돼요. 무조건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자기 스스로 올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못 누리는다 이런 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많아서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대로 복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담내고 결론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거는 겁니다. 순교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게 없어요. 내가 더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 것에 매여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헷갈리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 오늘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짐승은 딱 한 짐승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짐승이냐? 사람이라는 짐승이요. 돼지가요, 돼지 울 안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돼지는 그야말로 계속 그 안에만 있었는데 바다에 물에 강에 던져보세요. 헤엄 잘 칩니다. 모든 짐승 헤엄 다 잘 쳐요. 누가 못 쳐느냐? 사람. 왜 못 쳐느냐?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가요 수영을 못해가지고 88 체육관 가서 옛날에 수영을 좀 배웠어요. 수영을 배웠는데 뭐 이렇게 강사하는 말이 그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런데 힘 빼란다고 빼지냐? 힘 줄이가 또르르 그 무슨 물인지 몰라도 계속 마셨어요. 정말. 그거 몇 번 먹고 머리가 띵해지고 막 몇 번 먹고 났더니 한 분은 그러니까 이제 배영을 하는데 누우래 누워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놓으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 물 꼭 까먹었다 나와서 그거를 몇 번 하고 나서 그때부터 배영 누워서 목욕탕에도 배영합니다. 쫙 가지고 힘 빼니까. 사람만 그렇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내 것 가지고 있으면. 영계 모든 성도들 2022년 새해 그 어떤 해와 달리 영육간에 비상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 이전 지금까지 게임이 안 돼요. 이따 서론이요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찬양곡을 참 부드럽게 잘 작곡을 참 잘했어요. 이 원단 메시지 가지고 부드럽게 참 잘 힘들지 않게 배울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불러야지.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는요 어른들은 못 불러요. 반박자 빨리 들어 빨리 나오고 막 나가니까 어려워가지고 못 불러. 어려워가지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저는 부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다음 이번 금요일부터는 주로 렘넌트를 중심한 찬양을 그렇게 좀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한 곡씩 부를 때 그걸 부르려고 준비,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믿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237을 떠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 237 본부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5천 종족 떠드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세밀하게 성도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서 각자 장로들 237명 이 뽑아가지고 내년에 합해가지고 시무 장로님들하고 다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37 장로 세워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제비뽑기가 성령 인도니까 그래가지고 가기를 했는데 이거 얼마나 피부로 느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이걸 책을 만들었다가 237 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김동원 목사 해주더라고. 그래서 김현수 선교사님 내가 옛날부터 잘 알잖아. 그래서 이 김현수 선교사님 연락이 좀 연락해 달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237 그 책을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고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안수부님들이 이 중직자들이 보면서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돼서 다 품에 안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김현수 선교사 오늘 참석을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특강을 우리 사역자를 통해 한번 하라 그랬어요. 237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건축한다고 매여 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말 완전히 헌당 끝내버리고 이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37 놓고 기도하고 5천 종교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싱가포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응답 24의 주역으로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본론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본론이 시작돼. 이전까지 서론이에요. 지난주일까지는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뭐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어느 누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한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 나를 구원하는 능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능력,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종교예요. 오직의 믿음만 필요하다. 아주 환희에 찬 이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이러한 서론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서론은 막 축제 분위기인데 본론을 딱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표현인데 진노라는 표현은 듣기에 별로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까지 들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듣기에 불편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이유가 어딨느냐? 바로 여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아야 복음은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 설명이 되고 복음이 주는 감격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체험. 아마 최근에 돌아온 무속인들이 가장 복음의 능력을 느낄 거예요. 야, 내가 귀신 신부를 하면서 무당생활을 하면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기쁘구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요 18시간 자요. 아시겠어요? 잔다가 뭐예요? 잔다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모릅니다. 잔다 하는 것은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영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자, 복음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합니까?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첫 사람 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그냥 사단 종로를 타다가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본문 18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특징이 뭐요?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삶이라고 언급했는데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게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으로 대적 행위를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교회 가는 사람 막는 거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잠잠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핑계치 못할 정도로 분명하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꽉 찼네.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눈을 좋아합니다. 이 비를 보면요. 가랑비 차. 그 다음에 우산 써도 서면 충분한 비. 비를 하나님이 어쩌면 그리 갈라가지고 조금씩 사람이 감당할 정도 버릴까. 바가지로 그냥 쏟아버리면. 덩어리 채로 그냥 둥둥둥둥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덩어리를 다 갈라가지고 조금씩. 눈을 줘도 그냥 눈이 아름다워.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14층에서 보면 눈이 싹 보기 좋게 옵니다. 많이 오면 골치 아파. 조금 먹을 것. 나나가 전부 조금씩 나나가서 조금씩 다 나나가요. 사람이 보고 감당할 만큼 즐길 것만큼 그 정도로 다. 야 솜씨가 대단하죠. 저는 아파트에 문을 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옵니다. 봄이 되면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힘도 없는 약한 그냥 이 순이 쏙 올라오는지 여름 되면 팍 겨울 되면 단풍이 진짜 또 빨갛게 겨울 되면 눈이 와서 하얗게 기가 막힌 작품이야. 일반 섭리라 그래. 일반 섭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주를 알만한 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이 세상 이 환경을 보면서도 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 속에 그것을 다 넣어놨다.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고 불의한 삶이다. 그 말씀이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일종의 어떤 대용품을 갖다 놓아요. 대용품을 갖다 놔야만이 그나마 편안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온갖 심지어 동물뿐 아니라 심지어 기어 다니는 동물, 전에 성경에 보면 버러지 형상까지 다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신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다녀보면요, 저 뭐 아프리카 어디 가도 신이 있어요. 자기 종족의 신이 있다고. 인간은 신을 무조건 뭐든지 간에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들어본 지 없어서 섬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도 안 섬겨. 지 눈에 보여야 돼. 우상. 모든 천지교 불교 눈에 보여. 돌려. 그냥 끊임없이 눈에 보여야 돼. 마리아 형상, 예수 형상, 부처 형상, 모든 종교 뭐 이 감각적으로 있어야 돼. 전부 다 우상입니다. 동물의 모양. 얼마나 많아요. 해외 가면 동물의 모양. 이 앞으로 더더구나 후진국이 더 많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21세기 이런 시대가 되면 우상이 없지 않겠나? 아닙니다. 사단은 살아있고 사단이 하는 것은 뭐야? 우상 만드는데 창세기 3장 1회로 우상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는 사단이 이제는 수준에 맞게 3단체를 통해서 프리메이션 이 뉴에이지 유대인 단 조직을 통해서 아주 겸허하게 특별히 뉴에이지 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게 가도록 뉴에이지 운동은 사단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우상 숭배의 통로입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사람은 신이요 신은 곧 사람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신이다. 범신론입니다. 다 신이다. 이런 사상이 중심되어 있어요.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그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도록 이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끝으로 건강을 위해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뭐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스스로를 모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을 먹어라.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도록.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 하면 BTS 방탄소년단인데 이 방탄소년단 7명 중에서 6명이 우리나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하니까 뭔가 뭐 과학적이고 뭐 이렇게 시대에 맞는 학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교는 뇌운동하는 학교예요. 뇌운동을 하는 명상운동하는 학교입니다. 이 대학 총장이 누구냐? 이성은 씨예요. 이성은 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또 여러분 카톡에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영상에도 기운동 전문가예요. 기운동 단월드라는 창시자, 단월드라는 이 창립한 사람인데 완전히 기운동 명상운동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지금 대학 총장이에요. 여기에 이 총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BTS 대학교라고 합니다. BTS가 다니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데 한 학생이 4천 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방송 연예학과 다니는 연예인들 한 200명이 거의 다니고 있어요. 연예인들 이 아이돌 학생들에게 이들이 뭘 주느냐? 이들에게 이 학교가 힐링, 그야말로 에너지 충전, 맹목화해서 뇌교육을 주면 뇌교육. 뇌운. 그 핵심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지극히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자기입니다. 지금 자기.
이 사상을 이 가지고 연애 활동을 하니까 후대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크겠어요. 엄청 커지요.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에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캠페인이 Love Myself예요. 이 캠페인이에요. Love Myself.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장세 3장이잖아요. 나 중심. 나를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나를 사랑해라. 나밖에 없다. 끝을 볼 때 엄청 감동적인 캠페인이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겸허한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말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 인종, 성, 정체성 등 상관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람처럼 보이지만 성 정체성 등에 상관은 없다는 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곳곳에 전부가 다 비성경적인 글로벌 이 사이버 대학교에서 받은 뇌 교육을 통해서 명상 운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싹 다 여기서 사상화되어서 나오죠. 요즘 아이들 뭐 저 어제도 텔레비 딱 터니까 이 MBC 토요일 하더라고. 토요일 뭘 하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방과 후 설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그 노래들을 막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뭐 BTS 중심으로 애들 아이돌 노래를 하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막 떨어지면 울고 불고 난리예요. 중학교 1학년 13살, 14살 그 어린 10대 아이들이 그 노래에 완전히 빠져. 한 번 그 노래 나오고 방송 탈락 그러면 얼마나 연습식이 했어요. 수백 번씩이 나오는 겁니다. 그 텔레비 나오는 게 그런 사상화 체질이 완전히 그 내용 가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몰라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지대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입혀요. 이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요, 후대들이 여러분 심지어 뭐 손자 이래 와가지고 할아버지 말씀 뭐 앞에 뭐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 유행가들 막 틀면요 좋다고 박수 웃으면 그 아니 가는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어느 날 잡힙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말이요, 중고등학생들이 귀신 잡히고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밤에 잠 못 자고 초등학생들이 귀신 때문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무서워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런 것만 계속 사단이 주는 거 들으니까 듣고 부르니까 귀 양쪽을 꼽아놓고 다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나오면요 학생들이 올라가요. 이 학교 학교가 쫙 학교 타운이에요. 학교 쫙 아이들 양쪽 올라가는데 다 귀에 꼽았어. 귀에 안 꼽은 애가 거의 없어. 전부 꼽 뭐 들어 전부 노래입니다. 그거다. 그걸 24시 또 봐놓고 또 공부해. 공부가 잘 된다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 그걸 꼽아놓고 공부해. 그냥 사상 체질 뼛속 깊이 사단이 다 장악해 버려 그래. 그 속에 복음 들어가려고 그러니 세상 걸 꽉 찼는데 들어갑니까? 교회와 앉아있어.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교회 나와 앉아있지. 생각 속에는요 찬송이 안 흐릅니다. 유행가가 흐르지.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들을 드리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 24 체질이 다 되어서 그 어떤 사단의 계계에도 속지 않고 영적 영향이 피나가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삶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배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결국은 뭐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은 형태와 그 시기가 다를지라도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표가 심판의 시간표로 바뀌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시다가 시간표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태평양에 터진 화산이 말이죠. 역사 이래로 최고로 크게 터진 화산 폭발이에요, 바다에서. 거기 선교사님이 그 보낸 편지를 그루리아 선교사에 보냈던데 보니까 뭐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알래스카까지 다 들릴 정도로, 미국까지 다, 일본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화산이 만약에 피지 쪽으로 왔다면 싹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거기 있으면서 그 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피지 쪽을 좀 피했다네. 말 마지막 때 일어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런 화산이 폭발해서 폭발하고 산에서 폭발하고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증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심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지? 저 행통하지? 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독재를 오랫동안 3대를 이어서 저렇게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지? 이상하네.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이 이단 이만희는 왜 저렇게 구신 못도로 안 죽고 살아있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안 데려가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핵심 구절이 뭐냐?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라고 하는데 바울은 24절뿐만 아니라 26절, 28절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보이신 최고의 진노, 최고의 심판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징계받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징계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징계합니다. 불신자는 징계 안 해요. 나도요. 하나님 자식이 아닌데, 마귀 자식인데, 소속이 다른데. 잠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 이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빼앗아 가시구나. 하나님 우리 건강도 좀 힘들게 하시구나. 징계를 다 받아요. 하나님 자녀는. 안 받으면 사생자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징계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리고 새가족들이 올 때는 거의 다 말로 안 해서 그렇지 형통회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옵니까? 교회를 말라고 옵니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잘 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하지만 손 들고 새가족부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 증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막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수천억씩 수조씩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앉아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어도 너무
잘 되고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그래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바벨탑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불통한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받을 유일한 길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야, 복음은 과연 복음이구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사니 너무 행복하구나. 복음 전도자의 삶, 감격, 이게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로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드니는 못 배운 집시 부모의 이 아들로 그냥 뭐 자라가지고 별명이 집시였어요. 집시. 그래서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니가 복음을 받고 로드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자기 환경을 다 뛰어넘었어요. 대서양을 45번 건너가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두 명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미국의 복음에 큰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입니다. 이 로이드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다섯 권으로 되어 있다. 복음서는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입니다. 그런데 다섯 권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로드니는 다섯 권은 그리스도인을 넣었어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권만 읽는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 읽어. 마지막 건 이 로드니가 강조한 거예요. 부신자들은 사복음서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그냥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만큼 영적 영향력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에서 우리의 복음 인생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유함의 복음을 우리는 24시 누리는 삶을 통해서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끝내신 복음 플랫폼 위에서 이제 영적으로 비상하는 시간표, 그래서 이전 영광이 더 큰 나중 영광의 축복 속으로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이 비밀 누리면서 이제는 다섯 번째 복음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정말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왜 그래 행복한지, 왜 그래 형통한지, 왜 그래 축복을 받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입히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앞에 주일 헌금, 십일종금, 감사 예물, 해외 순교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을 위하여 라스트 천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이제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본격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귀한 직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아파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며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김정철 성도님, 김재희 성도님, 김찬영, 김찬희 렘넌트, 김은혜 렘넌트, 또 박혜정 집사님, 최영호 성도님, 이순옥 성도님, 박청기 성도님, 김은주 성도님, 전경아 청년, 최도성 집사님, 이성훈 성도님, 로만 청년, 강병관, 조주연, 왕영욱, 이윤서, 한규민, 노윤지, 우성현, 김준수, 고령만, 주한희, 권수빈, 천지민, 김성혁 청년들, 또 김인규 정대희 대학생, 이들이 주님께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이 시간 기록하시고 예언교회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움직일 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안찬 장로님, 최진숙 권사님, 김고은 권사님, 오윤수 집사님, 권영희 집사님, 이성혜 집사님, 김아른 집사님, 박정희 성도님, 또 최한샘 청년, 김태우 고지연, 김민재, 남예은, 서예리, 노현지 청년, 김대광 청년, 글로벌 리더스쿨, 또 이한나 대학생, 전도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력을 회복시키시며 복음 전할 때마다 생명주 뜰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현수, 이무수 성사님 참석했습니다. 237 나라 책을 이제 만드셔서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생명은 로마 심지어 인물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과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생명빛교회 김현 성사님께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진노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한 신분과 권세 누리고 237 나라의 이 사랑을 증거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고귀한 사랑을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증거하라고 복음 누리며 증거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 이 아름다운 지상 최고의 복음 공동체 이 예원교회 성도에서 전도자와 함께 온 237 나라 품고 기도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237 나라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